정적 잘 펴시네요. 정적도 직접 펴시는 분들 많이 늘었는데 할 일이 진짜 많네. 그냥 누워있을 수 없어. 스트레스 풀리겠는데? 풀려. 엄청 풀려. 힘 쭉 빠지고 되게 좋아. 이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셋! 야! 매일매일 저렇게 파티야, 인생. 야, 이 나무 타는 소리 들으니까 이제 또 안정감이 온다. 너무 좋아. 저 풍경 보세요. 나중에 고기도 구우면 얼마나 맛있어. 누나! 안녕! 어머! 이게 누구예요? 우리 현숙 언니. 야. 이런 선배님도 변함이 없다. 진짜 세련됐었어, 저때. 너무 멋있었어. X세대 아이콘이시죠? 춤봐, 춤봐. 지금 몇 시야, 거기 누나? 여기 지금 11시다, 내가 저녁. 와, 자야 될 시간이네. 거기서 하는 일은 잘 돼?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? 우리는 뭐 나갈 일 없이 집에서 이렇게 불놀이만 하고. 좋겠다, 진짜. 누나 방도 있어, 다 해놨어, 누나 방도. 자, 한국 오시면 여기 가시겠다. 되겠네. 여기 보면 와, 이야, 경치 예술이다. 그지? 언니 오자마자 일로 와야 되는 거 알지? 알았어, 일단 건강 잘 챙기고 옵니다. 누나도. 나 어디 끊는지 몰랐구나.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먼저 끊을게, 누나. 알았어. 윤현숙 씨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, 진짜. 네. 이번 사업을 현숙이 누나랑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누나가 미국 들어가서 못 나오시면서 저 혼자 계속 끌고 가게 됐고요. 또 하면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누나가 돈도 보내주시고 와이프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도 많이 보내주고요. 제가 잘 돼서 벌어서 보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든든한 누나네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누나 얼굴 보니까 이래 반갑다 근데 누나도 살 빠지고 우리도 빠지고 언니도 지금. 살 빠지고 지금 뭐 고생을 좀 하나 보네 누나도. 남자나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. 이제 불멍. 이제 고기 가야죠. 너무 지금 잘 붙었는데? 나무만 타고 있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릴로 가요. 고기 좋다, 여보. 이야. 와, 우선 한쪽 먼저 굽자, 한쪽부터, 한쪽씩. 제대로다. 일찍인 떡심 빼놓고 딱 잘라주고 이쪽에서 싹 빼면 앞뜨거. 이게 이제 제일 부드러운. 내 거? 너무 자상하시다. 새우살이라고. 근데 진짜 아내분은 아무것도 없지. 딱 남편분이 다 해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. 사이드로. 자, 제일 맛있는데. 어우, 맛있겠다. 이게 그냥 지붕 없는 데서 먹으면 다 맛있는데 더 그래. 맛있을 것 같아. 자. 끝내줘. 끝내줘. 엄청 맛있다. 무슨 신혼이냐고요. 그니까요. 김치랑해서. 먹여준다고요, 저렇게. 저도 최근에 먹여드렸는데. 그렇긴 한데. 네. 맛있어? 제가? 아니, 또 8년이잖아요, 8년. 뭐 저도 3년 뒤에. 어머나. 자전거 타다 저 집으로 좀 들어가고 싶다. 저기 자전거 타는데. 또 한 끼 드시고 가세요. 네. 고깃집 하자. 아니, 그건 아니고. 그건 아니야? 이제 야, 됐어. 야, 고마워하자. 고마워.